있어. 아 이게 푸른모래 갑옷이구나. 역시 중갑을 입어야지. 아, 근데 별의 모래 세트가 이렇게 생겼군요. 고스트 패스래요? 저건 뭐야? 아... 여담이지만 보초를 1시간 쓰고 1시간 자니까 습격 0이 되네요. 해제해줘. 나 이것도 넣어놔. 자, 갑시다. 가방은 좀 후하다. 무게 많이 넘었는데도 딱히 뭐 문제가 없네. 불 좀 켜봐. 뭐 하는 데니 여기는? 글씨도 안 써있어. 피버섯 있다. 피버섯 체력 포션 재료로 쓰이죠. 향토벌레까지. 어 쓰레기다. 강철 피부 영약. 오 향상된 체력 포션. 오 최대 체력까지 채워주는 거죠. 넣어놔. 좋습니다. 노래 좀 크다. 올라갑니다. 길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갔는데 가자마자 싸울 뻔했네. 이씨. 영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쟤네 강하다. 어, 발라. 저걸 열면 붉은 애가 나오고. 야야 그 아우씨 짜증나. 강타 막자. 어 맛딜이야? 버프가 달기 전에 제거한다. 쟤도 죽이자.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넌 죽었어. 딱 돼. 너도 강타 맞고 바로 가는 거야. 아 강타 치니까 무섭지 요놈아. 너는 그래도 한타까리 하나보다? 잘 굴러다니는데. 내 계획대로 그렇지. 이러면은 반이 이하가 되면은 정신 못 차리죠. 어 잘 가시고요. 좋아 좋아 좋아. 박밀이 진짜 이게 신의 한 수다. 박밀 괜찮다. 잘 써야 되네. 근데 막 쓰면 안 터질 때가 있네. 버프 있는 동안 하나로 더 잡고 싶은데. 저기는 출구인가? 그렇네. 아 내가 들어왔던 분이구나. 아 한 바퀴 돈 거야 그럼 나? 저 딱히 먹은 게 없는데요? 어? 열렸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나? 내 목표가? 된 거야? 뭐야? 아 저거야? 저거 어떻게 먹어? 한 바퀴 돌았는데? 뭘 잘못한 거냐? 아 이게 반대쪽이구나. 내가 갔던 데가 아니었어. 뭐야 얘 왜 열렸어. 어, 내가 갔던 데가 아니었네. 다시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다른 길이었어. 또 뭐야 왜 덤비는 거야. 나 지금 없어 포션. 뭐라도 바르자. 이거라도 발라. 넌 죽었다. 딱 봐도 속성저항이 약해 보이는 아니구만. 큰일 났구만. 딱 기다리렴. 안 돼요. 그런 거에 맞을 내가 아닙니다. 어, 잠깐만. 하얀 거 달기 전에 연타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든데, 버프가. 이게, 얘네 버프가 없으니까 힘든데? 너무 딜교환이 상도덕이 없어. 하얀 거를 깨서 연타를 넣는 거 외에는 얘를 죽일 만한 게 마땅히 안 보인다. 방미를 걸어야 돼.
공격 찬스가 와서 맞들 찬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방미를 걸고 콤보를 꽂자. 지그룹 뭐하나? 맞들 지금! 그렇지. 아주 전략적이었어. 여기가 이제 아까 들어온 입구고, 제가 거의 다 내려가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반대쪽이었구나. 나는 같은 데로 돌아온 줄 알았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야겠네?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저 반대편이 아까 들어온 입구였고, 이것이 완전 다른 곳이네요. 여기는, 다른 데네. 여기가 길이네, 그러면은. 그렇네. 밖에 한번 나갔다 올까? 궁금해, 밖엔 어딜지 궁금하다. 맵에 내 위치가 표시가 안 되니까 알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와, 여기 어디야? 다른 길이죠? 어딘지 내가 이게 안 뜨니까 알 수가 있나. 이 화살표 이거 마우스입니다. 일단 한 바퀴 싹 돌고, 조금 자고 다시 들어가서 싸울까? 이제 슬슬 되지 않았을까요? 저 이제 아이템도? 제작? 고스트는 하나? 상자도 없네, 여기는. 실망이 많은 부분이구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저긴 어디야? 아, 나 너무 뿌에서 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자. 자, 도착했습니다. 아, 자고 왔습니다. 나 무기가 너무 후달려요. 이거 무기가 좀 문제인데. 사파이어 나왔구나. 언제 나왔대나? 그리고 저 만화석이 너무 많아, 지금. 몇 개니, 만화석? 6개야. 이거 발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자갈벌레 하나만 주세요. 어우, 진짜 줬어. 피버섯 있거든요, 저? 만들 수 있죠, 포션? 그러면은, 지금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좀 옮깁시다. 두개 옮겨주고요. 하나 옮겨주고요. 화살이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옮겨줍니다. 어두워. 다른 길을, 깜짝아, 개 놀랐네, 씨. 야, 한 바퀴 도는 길이야?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나, 어쩌라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가자. 아, 이거를 당기면 이쪽이 열리는 거구나. 난 저쪽만 닫힌 줄 알았어. 갑시다. 아, 멍청. 지금 너무 뇌를 안 쓰고 사는 것 같아. 이게 보물상자구만. 화려한 상자. 야, 시칼검 나왔다. 시칼 비늘창. 스펙 똑같네, 전 거랑. 곡궁. 적을 둔화시킨대. 시력 포션에. 식물 텐트로 해체할 수가 없다. 열기를 막아주고 갈증과 허기를 채워준대. 야, 가시 거대검. 오, 야, 별게 다 나왔네. 이거 너무 무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일단은 가시거대검 한번 봅시다. 가가가가가가가가. 16에, 뭐지, 어둠 피해인가? 16에 추격 36. 괜찮은 검이네, 되게. 이건 뭐야? 가시 연골에 거대검이 팔라듐 쪽 들어가. 내가 쓸 무기는 아니다. 난한 손이 좋아. 방패 기술이 있잖아. 그럼 일단 시칼검은 어떡할까? 시칼검은 75원짜리라서 팔아는 게 낫죠. 곡궁 내가 쓸 거고요. 곡궁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럼 콰를 갈자. 일반화는 또못 가네? 웃기네, 이것들이. 버려야겠다, 얘는.
너무 무게를 많이 넘어가. 나 반대. 자, 일단은 날고기 버렸고요. 기존에 쓰던 단순함을 버렸습니다. 집에 가면 될것 같은데? 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판매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비싼 거는 다 얹어 놨습니다. 판매하도록 하죠. 버려야 하긴. 500원이야, 500원. 그러면은 이제 포션 한번 볼까? 이게 톡 쏘는 소스네. 특이한 향이 나는 소스가 최대 체력과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주지. 잠을 자지 않아도 여행을 할수 있다. 감염도 즉시 회복한다. 오, 이런 게 있군요. 알이랑 생선이 있으면 된대. 근데 이미지가 안 나와. 아, 원래 안 나오는구나. 알이랑 생선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가불잼이나 만들어보자. 자, 이번에는 체력 포션도 만들 수 있고 뭐다 만들 수 있죠. 일단은 새로운 게 생겼죠. 향상된 체력 포션. 기름진 양치류랑 체력 포션이 있으면 된대요. 베이스로 체력 포션이 들어가는군요. 여담이지만 판매했을 때 체력 포션이 8원이고 향상된 체력 포션 18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 실버 실링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 때는 이제 25원, 60원으로 차이가 더 심하지만 거기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안쓸것 같아. 그냥 포션도 좋은데 왜 꾸준히 자주면 되지 뭐. 여기다는 필요한 거 해주고요. 화염 포션도 만듭시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아저씨. What can I do for you? All right. 제 포션 좀 사가세요. 50개입니다. 200원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갑옷 받으러 왔습니다. 받았다. 받고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곡괭이를 버린 관계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나 물통을 여기다 배치해 놓고 나중에 물량만 써야겠어. 물통이 좀 많이 무겁네요, 생각보다. 1.5나 먹어서. 나 정산한 거 맞니?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20개. 소금이 너무 많아. 소금이 안 팔려. 이게 푸른 모래 부추. 지금 끼고 있는 게 저항오에, 충격, 그리고 이제 추위. 이거 이제 보호가 붙어 있고요. 저항도 훨씬 높네요. 이동 속도는 스태미너가 너무 떨어진다, 야. 신발까지 맞췄습니다. 야, 뚜껑. What can I do for you? Here's what I need. 투구! 확실합니다. Well. 쓰고 매운 차, 편안한 차. 이미 알고 있어? 냉기, 화염. 있었구나. 냉기, 화염, 뭘로 만드는 거냐? 판매해주고요. 여기 있네. 아, 기름으로 만드는 거야? 냉기는? 아, 냉기는 해초로 만든대. 아, 기름은 화염 포션에 쓰니까 해초를 해서 헝겊을 만들어놔야겠다. 괜찮다. 저 정도면은 만들만하지. 해초 하나면은 길바닥에 주우면 되는데. 자, 이러면 일단은 제 역할은 이제 끝났고요. 무게가 너무 타이트해서 약간 불안한데. 금괴로 바꿔주자. 금괴로 바꿔주고, 집에 한번 들려야겠다. 집에 들려 좀 넣고 해야겠다. 너무 많다, 아이템이. 자, 우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자고 투구 받을 수 있나 보고 가죠. 자, 하루 자고 왔습니다. 정확히 24시간 자고 왔어요. 받았어. 아싸. 이번화 제목 나왔다. 푸른 세트. 볼까? 이거 이제 버려도 되겠다, 야. 보호에, 저항에, 마나 소모가 더 되고요. 이동 속도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14% 떨어졌네. 스태미나 소모도 그렇고. 야, 이게 푸른 세트야? 개구려. 일단 판매하자. What can I do for you? All right. 자, 요것이 푸른 세트입니다. 푸른 세트 완성됐죠? 한컷 찍자. 오, 이것이 푸른 기사. 자, 그러면은
이제 이동하면 되거든요. 메인 퀘스트를 해도 되는데 조금 아쉽죠. 그냥 가려면은 아직 안본 데가 많으니까. 아까 그곳에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 유령의 집 건너편에 있던데 가보자. 야, 여러분, 가려고 나갔는데 눈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하얘졌어요. 추위 같은 거 괜찮나? 야, 추위 저항이 엄청 높네. 내가 알기로 추위 옷이 따로 있던 걸로 아는데, 저 상인이 팔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옷잘 맞춘 것 같은데. Is there something 추우면 you 어떻게 need? 되려나? 야, 추위 저항 5, 추위 저항 9, 추위 저항 6. 쓰레기네. 야, 이게 추위 저항이지. 진정한 추위 저항이지. 야, 이거 개좋네, 옷.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주 그냥. 나 여기 왜 왔죠, 근데? 아, 나 금괴로 바꾸라고 왔지? 금괴로 바꾸고, 여기도 보러 왔습니다. Is there 금괴 좀 something 주세요. you need? 하나밖에 없어? 금괴, 금괴. 금값 떨어지진 않겠지? 좋아요. 금괴로 바꿔서 더 가벼워졌죠. 0.4씩 가벼워집니다. 100 실린 기준으로. 0.8이 가벼워진, 0. 아, 1.2가 가벼워졌구나. 아, 좋아요. 진짜 가죠?